위치, 꼬리가 지금 현재 바디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꼬리가 같지가 않죠. 꼬리를 몸체 뒤로 보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보내주려고 해요. 꼬리를 보고 우리가 커스텀 들어가서 뒤로 보내거나 앞으로 보내는 게 포워드, 백워드, 프론트, 백이네 가지 중에 하나를 써서 앞으로 보내거나 뒤로 보낼 수가 있어요. 포워드는 앞으로 보내고 백워드는 뒤로 보내는 겁니다. 프론트는 맨 앞이고 백워드는 맨 뒤에요. 아이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포워드는 한칸 앞으로, 한칸 뒤로, 프론트는 맨 앞으로, 백은 맨 뒤로. 아이콘 모양이 서로 다르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포워드는 한칸 앞, 한칸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칸 앞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현재 이 그림이 현재로서는 꼬리와 바디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칸 앞이거나 한칸 뒤로 보내게 되면은 바디 뒤로 가거나 바디 앞으로 오거나 하지만은 여러 개의 이 스프라이트가 겹쳐져요. 다섯 개, 여섯 개가 겹쳐져 있으면은 맨 앞으로 보내거나 맨 뒤로 보내거나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경우가 또 나올 거예요. 나올 때 제가 프론트와 백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달라요. 어쨌거나 얘를 지금 우리가 포워드나 프론트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아이콘이 비활성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활성화되어 있어야지 앞으로 보내거나 뒤로 보내거나 해야 될 텐데, 여러 개의 스프라이트들 사이에 순서를 지정하는 것은 그때는 여기 있는 포워드나 프론트나 백이나 백워드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같은 스프라이트 내에서 여러 개의 그림들 간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고, 스프라이트들 간의 그림의 순서를 정할 때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에 들어와서, 그리고 룩이죠. 룩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쭉 밑에 보면은 위치가 있죠. Go to front layer, Go forward one layer 두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두 가지. 프론트는 맨 앞으로 보내는 것이고, 그죠? 맨 앞으로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포워드는 한칸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쭉 해서 세 개를 더 추가하고, 그래서 하나의 스프라이트 내에서 어느 한 스프라이트 내에서 어느 한 스프라이트 내의 여러 그림들 간의 순서는 어디서 하나요? 해당 스프라이트의 커스텀즈 탭에서 포워드는 앞으로, 백워드는 뒤로 한 칸이에요. 한칸 혹은 프론트 맨 앞이에요. 백맨뒤 요렇게을 이용합니다. 버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스프라이트들 간의 순서는 룩이죠. 룩에서 go to front layer 혹은 뭐예요? go to one 정확히 명칭이 뭐였나요? go forward one layer, go to front layer 하거나 go forward one layer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go front forward one layer 자, 이런 식으로 one layer이 되거나 혹은 two layer이 되거나 혹은 three layer이 되거나 등등등의 방식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 첫 번째 스프라이트 내에 여러 그림들, 여러 스프라이트들 간의 순서, 이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다시 한번 자, 우리 하나의 스프라이트만 그려볼게요. 페인트 해서 이번에 원을 그렸습니다. 얘는 색깔을 채울게요. 색깔을 요런 색깔로 넣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원을 더 그릴게요. 더 원을 그려서 이번에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을 하나 더 그리죠. 그래서 원, 그리고 얘 색깔은 또 다른 색깔로 하죠. 이번에는 요 색깔로 했습니다. 세 개의 원이 지금 겹쳐져 있어요. 그죠? 세 개의 원이 겹쳐져 있는데 오른쪽 있는 화면은 보지 말고 그냥 이 스프라이트 이것만 보세요. 이거 우리가 이름을
서클즈라고 할게요. 서클은 원이란 뜻이에요. 그 여러 개의 원이 있으니까 서클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맨 뒤에 있는 자 선택 버튼 저 얘를 클릭하고 맨 뒤에 있는 이 원을 선택을 해요. 얘가 한칸 앞으로 오는 경우, 한칸 앞으로 오려가려면은 포워드 버튼을 누르면 돼요. 포워드 버튼을 누르면은 한칸 앞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맨 앞이 아니에요. 한칸 앞으로 왔죠? 마찬가지 백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뒤로 한칸 가게 돼요. 자, 포워드를 한번 누르고 또한번 누르면은 맨 앞으로 왔죠? 백워드를 한번 누르고 또한번 누르면은 맨 뒤로 가게 돼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맨 앞으로 보내려면은 프론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처음부터 맨 마지막으로 보내려면은 백워드 버튼을 누르면 되죠. 포워드, 백워드, 프론트, 백. 차이점이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의 스프라이트 내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해볼까요?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해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게요. 새로운 페인트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여기서 얘입니다. 얘 커스텀 들어와서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할까요? 선택을 해서 그리고 새로 그리기 여기서 페인트해서 붙여놨어요. 다시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 서클에서 얘도 지우고 얘도 지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의 스프라이트 얘와 얘와 얘이세 개가 지금 겹쳐져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 그렇죠?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맨 마, 만약에 이 스컬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요? 얘를 스프라이트 이름을 얘는 연두라 그럴까요? 그린으로 합시다. 정확히 그린은 아닙니다만 그린으로 할게요. 그래서 커스텀 잠깐만 커스텀 스프라이트 코드로 지금 화면이 제 화면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있어요. 자, 됐습니다. 이제 코드가 나왔네요. 자, 코드 나온 상황에서 자, 얘 이름을 얘는 그린으로 붙일게요. 그리고 얘는 블루라고 이름을 붙이죠. 블루. 블루는 파란색이란 뜻이고 그린은 녹색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옐로우라고 하겠습니다. 옐로우는 노란색이란 뜻이죠. 그죠? 옐로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린과 블루와 옐로우 사이의 순서는 어떻게 정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하나의 스프라이트가 아니라 여러 스프라이트들이잖아요. 이럴 때 그린을 맨 앞으로 보내거나 한칸 앞으로 보내는 거나 차이가 있어요. 룩에 들어와서 두 가지입니다. 고 프론트 레이어과 고 포워드 원 레이어.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게 돼요. 볼까요? 자, 그린 버튼. 지금 현재 그린 스프라이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린은 지금 현재 이세 개의 원 중에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얘를 한칸 앞으로 보내려면 여기 있는 고 포워드 원 레이어 있잖아요. 그죠? 얘를 좀 위로 당겨 놓을까요? 당겨 놓아서 자, 이걸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한칸 앞으로 왔죠? 한번더 버튼 맨 앞으로 왔죠? 또한 이걸 백워드로 선택을 한 다음에 백워드 글자 잘 보이시죠? 백워드로 선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버튼을 클릭하면 한칸 뒤로 가고 또한번 버튼 클릭하면 뒤로 한칸또 뒤로 가게 되고 그죠? 그런데 go to front layer 얘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면 클릭하면 한 번에 맨 앞으로 오게 되고 마찬가지 프론트를 백으로 바꿔서 이제 백으로 바꾸셨죠? 바뀐 상태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맨 뒤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맨 뒤니까 왜 지금 원들 세 개뿐만 아니라 뒤에는 강아지 퍼피까지의 뒤로도 넘어갔어요. 그죠? 맨 앞으로 오게 하려면 여기서 프론트 하면 맨 앞으로 오게 되고. 그렇죠? 다시 맨 뒤로 보내고 한칸 앞으로 또한칸 앞으로 한칸 앞으로 한칸 앞으로 백워드네요. 프론트 포워드입니다. 포워드. 그 포워드는 앞으로예요. 한칸 앞으로 하면은 한칸 앞으로 오게 되죠. 만약 두칸 앞으로 하려면 1이 아니라 2를 넣으면 돼요. 2를 넣고 다음에 클릭하면 두칸 앞으로 또 누르면 두칸 앞으로 또 누르면 두칸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이렇게
레이어들 간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어요.